소중하게 팬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샤이니. 얼마 전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는 역조공도 화제가 됐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즐겁기 때문에 뭐 같이 즐기는 샤이니에게 팬이란? 친구요. 팬도 저희죠. 자, 샤이니 여러분 조만간 또 다른 변신 기대할게요. 누군가를 향한 이민호 씨의 달달한 메시지. 혹시 러브레터? 아니죠. 바로 수능 시험생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 2014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어지는 스타들의 수능 응원 메시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능 고득점 비법까지 공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능 고득점 비법을 알고 계시는 분? 자, 첫 번째 스타 개그계 박사 1호 이윤성 씨. 어떻게 이렇게 학력이 좋으세요? 자신만의 공부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과목을 항상 먼저 했죠.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뭐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 수능 전날 벼락치기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미신이 많잖아요. 엿 자기 전에 붙여놓고 네. 수능 끝나고 왔을 때까지 붙어있으면은 합격한다. 붙어있었나요?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도착했어요. 학교에서 훔쳐온 방석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셨어요? 가져갔는데 네. 기분이 묘해서 더 시험이 안 돼. 비법을 알려줘. 서경석 씨 비법 알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스타 개그계의 원조 브레인 서경석. 모르는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난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세 번을 도세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때 객관식일 땐 승조는 비법이 나오나요? 뭐죠? 네, 뭘까요? 긴 거. 긴 거 찍으셔야 되고요. 뭔가 좀 특이한 거 찍으셔야 돼요. 내일 시험 당일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냥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와. 시상식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나요? 대통상 이 모든 이슈가 쏟아졌던 밤으로 안내합니다. 올 한 해 스크린을 빛낸 영화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2013 대종상 영화제 지금 시작합니다. 레드카펫의 꽃은 역시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죠. 먼저 정렬의 붉은 드레스를 사는 사로잡은 하지원 씨. 네, 이번 서열로 왔어요. 매끈한 빅라인을 공개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2013 대종상의 키워드 여배우들의 디테일 노출. 긴장감 이거든요. 네, 이날 약속이나 한 듯 빠르게 드러나는 드레스를 선택한 여배우들. 8등신 몸매의 한구은 씨, 섹시 아이콘 클라라 씨도 뒤태 공개에 도착했습니다. 아찔하죠? 뒤가 날리는군요, 뒤가. 네, 그리고 완벽한 스트핏을 자랑한 남자 스타들. 대세남 조정석 씨 정말 빛이 납니다. 네, 이 뜨거운 함성 소리의 주인공, 바로 충무로의 젊은 빛 김수현 씨. 진한 남자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데요. 아, 날씨가 적당히 추워서 좋습니다. 네, 수영 비분의 카리스마로 레드카펫을 장악한 이정재 씨. 저 눈빛이 쓰러집니다. 2013 대종상 핫키워드 사연 있는 수상자들.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장영남 씨 이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제게 예쁜 아가를 주셔서 우리 쑥쑥이가 아무래도 복덩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쩐지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배를 감싸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임신했다 그러면 일이 끊기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 쑥쑥아. 저 여러 가지 드디어 그녀 품 안에 상이 갑니다. 몽타주의 엄정화. 대통령 노무현 후보만 네 번째인 엄정화 씨 드디어 수상의 꿈을 이뤘는데요. 진짜 받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왜 이렇게 네. 대종상이 많이 받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상이고요. 예전에 최진실 씨 댁에 놀러 갔을 때 제 신인 때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트로피들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생각나고 네. 오늘 또 진실 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네, 2013 대종상 핫키워드 아역 스타들의 습격. 자, 먼저 영화 감기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박민아 양입니다.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어디 가요? 대종상 시상식에 축하해 이모 삼촌들 살 타면 축하해 주고. 네, 혹시 레드카펫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연예인들 지나가라고 했는데.
동작 이렇게 안녕하는 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럼 예. 준비된 여배우답게 역시.